흙물이 된 빈집을 허물고 텃밭을 조성하면서 산복도로 마을에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수확한 채소를 함께 나눠 먹으며 이웃 간의 정도 듬뿍 느끼는 마을을 이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남부 민동의 한 집터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 열무 수확에 한창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3년 전부터 빈집들을 허물고 텃밭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기 전까지 빈집 주변은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흉물이 된 빈집 때문에 밤이면 외출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텃밭이 들어서면서 마을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졌고 활기까지 되찾았습니다. 텃밭을 가꾸니까 어디서 누가 사는 것도 알고 또 이거 풀매를 없어서 단합도 되고 또 농사지가 갈라먹기도 하고 잔치도 하고 여름으로 참 좋아요. 애초 빈집 한 채 공간에서 시작한 마을 텃밭은 3년 만에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을 주민 50여 명이 텃밭을 가꾸며 이웃 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확한 채소로 동네 잔치를 열거나 만든 음식들을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장김치를 담아가지고 차상위 계층하고 어려운 이웃에 가을에 김장김치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텃밭 가꾸기 사업이 그동안 침체기를 겪던 산복도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또 하나의 도시재생 사업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